안녕 W. 난 몬스터 션우야. 우리 사무실을 소개할게. 션우 지난 주말에 뭐 했어? 나 지난주에 컴백해서 팬들이랑 사인회하고 음악 방송하고. 지금 주머니에 있는 건 뭐야? 지금 주머니에 핸드폰이랑 택이 있네. 요즘 빠진 취미. 야, 원래 날씨 따뜻해지면 웨이크 타는 건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핸드폰 게임 표창 키우기. 학창시절 좋아했던 과목. English. 해봐. Hi W. I'm so glad meet yours. Thank you. See you next time. 학창시절 싫어했던 과목은? 나는 사회 암기 과목을 좀 별로 안 좋아했어. 자신을 한마디로 규정짓는다면? 열심히 사는 사람. 100m 최고 기록은? 13초. 빠르다. 근데 아마 13초는 나올걸? 여태 받았던 상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음악방송 1등이 아닐까? 좋아하는 숫자가 있어? 7. 좋아하는 단어는? 좋아하는 단어는 화참. 잠버릇은? 잠버릇은 없어. 다섯 글자로 자신을 표현한다면? 열심히 사람. 요즘 자주 불리는 별명은? 난 항상 곰인 것 같아. 좋아하는 계절은? 좋아하는 계절 다 좋아해, 사계절. 싫어하는 계절은? 없어. 살면서 가장 웃겼던 일? 몬스터 엑스레이 촬영할 때. 노래방 18번은? 임창정 선배님의 그때 또다시라는 노래가 있어. 한번 불러줘. 네가 없는데도 해는 뜨고 또 지고. 이런 노래? 지구가 멸망하기 1시간 전에 하고 싶은 일은? 내가 항상 움직이는 편이라 1시간 전에 좀 가만히 있고 싶다. 가장 자신 있는 요리가 있다면? 볶음밥. 볶음밥 레시피 알려주라.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 그리고 밥이 있어야겠지. 무인도에 간다면 꼭 가져갈 세 가지가 있다면? 냄비랑 불이랑 핸드폰. 가장 싫어하는 운동은? 힘든 거. 스트레스 푸는 법. 폭식. 자신의 장점이 있다면? 나는 긍정적인 것 같아. 단점은 뭐야? 단점은 좀 소극적인 거? 자신이 멋있다고 생각될 때. 내가 멋있는 척할 때. 션으로 이행시. 셔. 션우야 너는 누. 누구에게나 미움받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가장 좋아하는 색이 있다면? 좋아하는 색? 몬둥이 색깔. 요즘 가장 휴대폰을 많이 울리는 사람 누구야? 요즘이 아니라 항상 우리 매니저인 것 같아. 뭐 때문에 전화 왔지? 스케줄 올리고 뭐 해야 된다고 계속 하지, 매니저가. 어떤 향을 제일 좋아해? 나는 꼬랑내 빼고는 다 좋아해. 다시 태어난다면 뭐 할래? 나는 새로 태어나 보고 싶어. 전생에 뭐였을까? 전생에 소이지 않았을까?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가장 자주 시켜먹는 음식이 있다면? 아무래도 짜장면인 것 같아. 짜장면 맛있게 먹는 법? 빨리 먹어야 돼. 왜? 그래야 좀 더 먹을 수 있거든. 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 사물함인데 뭐가 있는지 보여줄게. 여기 내 칫솔이 있고 얼굴에 바르는 거, 그리고 멤버들 공부하는 일본어 책, 여벌 옷들이 있지. 일본어 잘해? 일본어도 열심히 하는 중이야. 한번 해봐. 니혼노 판노 미나사 아이시테루요. 요즘 가장 자주 쓰는 말? 이거 말하기 전에 이거를 내가 너무 많이 해. 좀 고치고 싶다. 가장 자신 있는 성대모사? 박영규 선배님.
한번 해봐. 아니 장현아 왜 그러세요?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인생이란 뭘까? 도대체 인생이란 뭘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 같아. 좀 아저씨 같긴 한데. 순간이동 할 수 있다면 갈래? 순간이동 하면은 투어를 좀 편하게 다닐 수 있겠지? 야식으로 제일 좋은 조합이 있다면? 난 분식. 분식 뭐뭐 시키는데? 라면, 순대, 떡볶이, 튀김. 만약 공짜로 만 원이 생기면 뭐 할래? 지갑에 넣어야지. 지금 무슨 생각하니? 지금? 너 질문에 답변하고 있잖아. 외계인이 있을까? 당연히 있지. 왜? 이렇게 큰 우주에 지구만 있을 리가 없지. 귀신은? 귀신은 잘 모르겠어. 키우고 싶은 동물이 있다면? 털 안 빠지는 고양이. 인생 영화 추천해주라. 인생 영화? 인터스텔라. 인생 만화는 뭐야? 인생 만화는 원피스. 카페 가면 뭐 시켜? 난 가장 좋아하는 영화 단어가 있다면? 코. 요즘 가장 자주 가는 동네? 요즘에 상암동을 자주 가지. 거기서 뭐해? 거기서 팬들과의 만남도 하고 음악 방송을 하고. 방송국이 거기 있거든. 음악만 나오면 출 수 있는 춤이 있어? 몬스타엑스의 젤러시. 한번 보여주라. 자, 음악 낮춰도 돼. 여기 두 군데가 있어서 젤러시. 틀렸다. 미안하다.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을 수 있다면? 라면인 것 같아, 아무래도. 왜 라면이 좋아? 좀 질리면은 덜 짜게 해서 먹어도 되고, 뭐 더 짜게 해서 먹을 수도 있고. 가수가 안 됐다면 뭘 할래? 아무래도 좀 상상이 안 가는데 댄서를 했었을 것 같아. 좋아하는 장소가 있어? 난 여기 사무실, 연습실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 바다랑 산, 뭐가 더 좋아? 나는 바다. 하늘, 땅? 땅. 왜? 하늘에서는 내가 자유롭지 못하거든. 낮이랑 밤. 요즘엔 낮이 좋아. 찍먹, 두먹. 상대방이 하는 대로. 좋아하는 해외 배우가 있어? 리암 니슨. 왜? 너무 멋있어. 최근에 한 가장 큰 일탈이 있다면? 속으로 욕하기? 투명인간이 되면 뭐할래? 투명인간이 되면? 여탕은 좀 아닌 것 같고. 글쎄, 투명인간이 돼서 뭐 할까? 모르겠다.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어? 나는 가평이 가고 싶어. 왜? 가평 가서 웨이크를 타고 싶거든. 다 끝나고 뭐 할 거야? 밥 먹어야지. 저녁 뭐 먹고 싶니? 짜장면. 2018년 4월 소소한 목표가 있다면? 4월에 이제 우리 활동이랑 일본 투어가 있는데 잘 조심히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좋겠어. 현우에게 몬스타엑스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들. 너무 뻔한 대답 아니니? 근데 다른 거 생각이 안 나. 현우에게 W는 뭔 거 같아? W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고생했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다면? W 보시는 분들이 재밌게 편하게 봐줬으면 좋겠고, 우리 몬스타엑스 신곡 젤러시도 많이 듣고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안녕. 또 보자.